만나서 영광입니다. 아, 정말 저 인사가 너무 네.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생생하고 알찬 소식을 전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소식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난 6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를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추념식을 열었는데요. 영광군도 6일 영광읍 현충탑에서 현충일 추념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네. 특히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74주년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인데요. 한국전쟁으로 전국에서 수만 명의 민간인도 희생됐습니다. 네. 이 중 영광 지역 민간인 희생자가 가장 많습니다. 영광 지역에 민간인 희생자가 가장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사실을 처음 아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영광군에서 이 민간인 희생자가 많이 나왔을까요? 몇 분이나 나오셨습니까? 한국전쟁 전후 영광군 민간인 희생자 현황에 따르면 1952년 공보처 통계국이 조사한 전국 민간인 희생자 수는 5만 9,964명입니다. 이 중 영광 지역은 2만 1,225명으로 전국 36%나 차지합니다. 수치를 보면 전국의 희생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영광에서 희생자분들이 나온 상황인데 이렇게 영광군의 희생자가 많은 이유도 분석이 됐을까요? 네. 인천 상륙작전 후에 영광 지역 수복이 늦어지면서 치안 부재 상태가 길어졌습니다. 좌익과 우익, 양 진영 간 충돌과 사적 감정에 의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예를 들어 영광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의 경우 1950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영광군 염산면 주민 213명이 지방 좌익, 빨치산, 인민군 등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경찰, 공무원, 군인, 교사 또는 그 가족이나 부유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백수면 주민 62명은 한국전쟁 발발 후인 50년 8월부터 10월 사이 우익 인사 및 그 가족,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된 사건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군 경의 수복작전 및 부역 혐의자 색칠 과정에서 좌익 혐의로 군경에게 붙잡혀서 현장에서 살해되거나 연행 후 조사 없이 다수가 희생된 사건들도 있습니다. 특히 인민군의 교회 탄압에 한가한 신자들 목에 돌을 매달아 수장시키는 등 194명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장인 염산면 설도항과 야올리에는 순교탑과 기념관을 건립해 희생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네. 염산면에 이 순교자 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 이 세계 교회 역사에도 이렇게 적힐 정도라고 하는데 네. 아직도 그러면 염산면에 그 순교자들의 신원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영광 전체에서 4,400명의 신원이 일단 확인이 됐고요. 네. 이후 지난해까지 진행된 조사로 6,000명까지 신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체 28%에 불과하고요. 1952년 공보처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나머지 15,000여 명의 원원들이 아직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000명이면 너무 많은 분들의 신원이 아직도 밝혀지지 못한 상황인데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은 영광의 신재생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새 전국 해안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영광도 비슷한 상황이라고요? 네, 영광은 해안 지역 특성상 이미 상당 규모의 육상풍력과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10여 곳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태양광 발전단지 수십 곳이 추진 또는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한 인허가, 송전 선로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역 내에서는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바다를 생업으로 또 터전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발이 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군 어민들이 지난 4일 영광구청 앞에서 해상풍력 허가취소 및 관련자를 엄벌하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민들은 해상풍력은 조업구역 축소로 이어지고 삶의 터전인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민들은 해상폭력 관련된 각종 인허가로 영광 앞바다가 황폐화되고 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생존권을 우려합니다. 어민들은 영광 바다를 지키고 어업인 권익 보호를 위해 해상폭력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사업 허가 취소 등을 촉구하고 있는데 어민뿐만 아니라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이나 도시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구간 주민들도 피해를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어업인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인 신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금을 국민들과 나누는 신재생에너지 연금 사업을 추진 중이라던데요. 네,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전남 신안 군민 일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로 분기별 1인당 10만 원에서 40만 원씩 해빈연금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8명인 임자면 한 가구는 분기별 최고액에 따라 연간 9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안군은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과 연계해 군민 전체로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광군도 그러면은 이런 조례를 입법할 상황이 올까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되면 주민 수용성을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국민 참여 및 개발이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말에 입법 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영광군과 국민들은 공유재산인 바다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개발 이익을 나누는 겁니다. 신안군처럼 이익 공유제와 해상풍력 집단화를 병행하면 지원 비중이 더 높아 그만큼 혜택도 커질 것으로 봅니다. 네.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도 좀 상생한다면 수용성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그렇겠네요. 이 상생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연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모든 영광 군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나요? 사업 규모에 따라 주변 지역과 군 전체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태양광, 육상, 해상풍력, 그리고 조성 규모, 설비 용량, 발전 효율 등에 따라 계산법이 다른데요. 딱 얼마라 이렇게 확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해상풍력 1기가와트를 기준으로 하면 이익공유로 424억, 집단화로 141억 원가량 수익을 예상합니다. 이 중 국민 참여 이익을 나누면 1인당 매년 85만 원 정도 받는 셈이죠. 영광해역에 검토 중인 해상풍력 용량이 4기가에서 8기가와트 정도 되고 태양광 에너지까지 감안하면 1인당 매월 30에서 50만 원까지 연금을 지급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런 그 신재생에너지 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연금은 아직 초기 단계고 최근 저희 영광신문에서 신안군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영광군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아마 구체적인 방안과 규모 등이 가시화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영광군은 계속해서 신재생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역민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광군은 현재 11개 읍면 중 백수, 홍농읍 등 5개 지역이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지역입니다. 바람과 햇빛이 풍부해서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사업 인허가가 늘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커지는 구조죠. 이러한 부정적 의견이 높았는데 물론 바다의 어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입니다. 지구적 탄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등장했지만 사업 이전에 어민들과 국민들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신재생 에너지와 또 영광 군민의 생업이 좀 조화롭게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네.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광신문의 최정진 기자였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